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편씩 지난 10여 년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2년 12월 6일 제 블로그에 등재된 칼럼의 제목은 A Grasshopper Koan, 메뚜기 화두 하나. 콰이창 케인으로 저희들에게 익숙한 쿵푸의 주인공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데이비드 캐러다인이었던가요? 이름이 이미 저 세상분이 되신 배우죠. 잉글리쉬 For the soul, a grasshopper koan, 메뚜기 화두 하나. Master Po, close your eyes. What do you hear? Young Kane, I hear the water. I hear the birds. Po. Do you hear your own heartbeat? Kane, no. Poe, do you hear the grasshopper which is at your feet? Kane, old man, how is it that you hear these things? Poe, young man, how is it that you do not? Master Po, 눈을 감아라. 뭐가 들리느냐? 어린 케인, 물소리가 들립니다. 새소리도 들리고요. Po,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느냐? 케인, 아니요. 포, 내 발 옆에 있는 메뚜기가 들리느냐? 케인, 노인장, 어떻게 그런 소리가 다 들리나요? 포, 젊은 친구, 어찌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고? 'Close your eyes. What do you hear? I hear the water. I hear the birds. Do you hear your own heartbeat? No. Do you hear the grasshopper which is at your feet? Old man, how is it that you hear these things? Young man, how is it that you do not? 지금도 귀에 생생한 이름 콰이창 케인. 동양적 이미지에 거의 무표정한 과묵함으로 노련한 연기를 보여준 콰이창 케인 역의 데이비드 캐러다인. 1972년에 시작한 TV 시리즈 쿵푸 그 첫 회에 등장하는 명장면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로 대변되는 깊은 내공. 메뚜기가 들리는가? 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동양적 사고의 거대한 물꼬를 튼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사건 쿵푸. 어느덧
40년 전의 그 명장면은 2012년 지금도 유튜브에 올려져 여전히 깊은 감동을 지구촌 방방곡곡으로 나르는 중인데요. 이제 막 소림사 쿵푸에 간신히 입문한 콰이창 케인. 하얀색 눈동자의 앞 못 보는 노인 포 노인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머리를 박박 민 커다란 눈망울의 백인 소년 케인이 말합니다. 어둠 속에 사는 건 최고의 일이겠군요. 그러자 유난히 하얀 눈동자의 포도인이 낭낭한 목소리로 일갈합니다. 두려움이 유일한 어둠이지. Fear is the only darkness. 그리고 명합니다. 그 빗자루로 나를 한번 힘껏 쳐봐라. 다소 어색한 소년 몇 차례 포도인을 가격하지만 번번이 재빠른 포도인의 동작에 나자빠집니다. 껄껄 웃는 포도인이 말하죠. 안 못 보는 장님이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그리고 바로 이 명장면이 연출되는 것이죠. 눈을 감아라. 케인, Old man, how is it that you hear these things? Poe, young man, how is it that you do not? 케인, 노인장, 어떻게 그런 소리가 다 들리나요? Poe, 젊은 친구, 어찌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고? 영맨, how is it that you do not? 이 말은 눈뜬 장님인 우리 모두에게 들으라고 꾸짖는 포도인의 다그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두 눈 시퍼렇게 뜬 채 정작 봐야 할 건 못 보고 그저 뻔한 것들만 매일 습관적으로 보며 사는 게 우리네 살림살이가 아닐런지요. 안못 보는 포도인에게 들리는 내발옆 메뚜기 소리가 왜 내겐 안 들리는 걸까요? 바람의 존재는 분명한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니코디무스에게 다그치듯 가르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무도를 닦아 진인 진짜 사람의 경지에 오른 콰이창 케인. 어느 날 길거리에서 포도인에게 총을 쏴 죽게 한 악당을 죽여버린 비운의 살인자가 되어 미국 서부를 방황하게 되는 콰이창 케인. 목엔 현상금이 걸리고 살인자란 꼬리표를 달고 척박한 미국 서부지역을 정체없이 떠돌며 현실과 플래시백, 회상 사이를 오가며 미국 시청자들에게 동양의 무도와 자연 철학을 꼼꼼하게 선사하던 콰이창 케인. How is it that you do not? 당연히 들려야 하는 걸 지레 못 듣고 있다는 꾸지람이 내포된 질문이죠. 어째서 그게 안 들리는가? 라고 다그치는 신란성 질문이죠. 눈 있는 자 보고 귀 열린 자는 들으라.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안 들리는가? 안 보이는가? 그리고 스스로 못 듣고 못 본다는 사실조차 접수가 안 되는가? 그런 따끔한 질문이 바로 포도인이 케인 소년에게 그리고 시청자 우리들 모두에게 슬쩍 던지는 심오한 메뚜기 화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옴. 그렇게 2012년 4월 17일 적어본 칼럼은 왜 두 눈 뜨고 두 귀 열고 사는 우리에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바로 그것을 포도인은 눈만 이 하얀 눈동자로 보고 또 귀로 듣는 것일까? 그렇게 메뚜기 화두 하나를 저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가? 들리는가? 바로 그대 발 옆에 있는 그 메뚜기 소리가 들리는가? 그렇게 영화 서원 100원째 어를 일깨우며 얼 차림으로 이끄는 English for the soul. 이어지는 것이죠. Cheers.